그 사진으로만 전보는 것도 가능하죠. 뭐 개인정보 없이. 네. 그 지난번에 그 최준희님 신청을 봤었잖아요. 좀된것 같은데요, 네, 그죠? 꽤 됐어요. 예. 현재 그분의 네. 남자친구 되시는 분이 계신데, 그두 분의 커플 사진을 준비했어요. 이두 사람의 이 남녀공학 사진을 준비해서 드리고요. 못 써. 못 써. 예. 남의 자식을 저도 이걸 놓기 참 조심스러워. 솔직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점을 볼게요. 내 자식이라면 과연 이 최준이라는 아이가 내 자식이라면 얘 감당 안 돼요. 부모가 손을 놔야 돼. 안 돼, 감당해. 예, 최준이.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. 얘는 사람이 준이가 아니고 내면 외면에 다른 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, 얘가. 만약에 누구를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, 어이, 저 미친 뭐시기 그럴 거 아니야. 일반인들이, 사람들이 공유를 할수 있는 거를 이렇게 봤을 때는, 이 친구를 봤을 때는 이 준이는 아예 없어. 알죠? 이게 우리가 이제 일컬어는 게 몸속에 다른 분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. 겉에도 다른 분이 역할, 난또 이런 것도 참 속은 들어와서 있는 거는, 앉아 있는 거는 많이 몇번 봤어요. 근데 겉에까지 이르는 사람은 못 봤어. 얘는 그러네. 아, 속과 겉이 다 다른 분들의 역할을 얘가 하고 있어. 얘가. 자기는 자기 생각하고는 아무런 자기 역할을 못 해요. 그 정신이 좀 온전하지 않다라는 얘기인가요? 틀리지. 아, 못 하죠. 준이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. 이렇게 막 잡아당기고 이렇게 하고, 어디 막 가자 그러고 막 이렇게 꼬셔가지고 막 다니고, 안 가야 될 때도 가고, 막얘 별의별 거다할 거야, 내 생각에는. 응? 제가 여자는 다말 못해, 이런 거를. 그런데 정말로 남자도 너무, 이게 이 나이에 남자를 알 나이는 아니잖아. 지금 자기가 뭐를 해야 되는 거를 모르는 거잖아요. 밥을 하루 세 끼를 먹어야 되는데 밥상이 들어왔어. 이거를 먹어야 되는데 뭘 먹어야 돼? 이게 밥인지 나물인지 고추장인지 모른다는 거, 분간이 안 가는 거지. 맛을 못 느끼고 살 수도 있다는 소리야, 얘가. 걱정이네, 이거 정을 부리니까. 그리고 그 남친이라는 사람도 얘를 뭘 보고 왔겠어, 솔직히. 이런 얘기해요. 머리에 피도 안 말란 것들이 그거까지만 하겠어요, 여기는. 그리고 얘가 뭘 보고 왔겠어? 올바른 정신으로 왔겠어? 남친이라는 친구도? 이 어린 나이가 그러면 얘가 갈 길을 잘 해서 같이 공부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이렇게 가서 해보자 하고, 얘를 갖다 케어해 줄수 있는 사람이 얘를 손을 잡고 왔겠냐고. 절대로 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. 둘이 같이 또 망가지는 거. 얘는 내용은 뻔히 머리 계산을 세워놓고 온 친구? 이집 부모님이 이 점을 보면 어떡했어? 내 지금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. 포장을 하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. 그런데 우리 남친 친구는 내갈 길을 가서 내 거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, 준이는 하루빨리 정신을 차려서 준이를 살았으면 좋겠는데, 이 친구는 둘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. 이루어질 수 없는 거고, 얘네가 지금 불장난이 아니고 더 험한 걸 하는 거예요. 불장난이 아니고 더 험한 걸 하는 거야. 불장난이라는 거는 철모라고 할 때요. 얘가 철이 없어요? 20세 넘었잖아요. 철이 없어요? 없다고 보면 또 없겠지. 철이 없는 거 하고 불장난하고 그 다른 거예요, 얘네는. 그런 용어도 얘네한테는 안 먹혀. 이미 도가 이 선도 넘은 아이들이에요. 얘가 남친애가 준이하고 살면서 올바른 생활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? 할수 없어요. 역할이 절대 할수 없어. 그리고 준이한테는 좋은 사람은 절대로 안 오게 만들 거예요. 그래서 주변에 혹시라도 준이라는 이 지인들이 옆에 있다면, 우리 아이를 가지 얘기를 잘 나눠서, 그 심리 이런 거 하잖아요. 심리를 좀 치료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, 이 친구는, 준이는. 이게 제일 급선무예요. 사는 게뭐 하루 세 끼가 뭐 의식주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, 어느 누가 이 친구를 데리고 심리를 가지고 우리 애기를 동선을 해줬으면 좋겠어. 급선무가 이거. 그리고 이 준이라는 아이는 이 엄마가, 아, 이 엄마가 밖에 와 있네, 준이. 그리고 얘는 좀 어디 그 한국 말고 외국에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누구 한 명하고만 지내다 왔으면 좋겠어요. 엄마가 됐든, 아니 할머니가 됐든, 엄마는 안 계시니까
누구? 또 여기 얘 있잖아. 얘 형이 아니 형이 오빠인지 남동생인지 누구예요? 형이에요? 아니 오빠예요? 형이래네 자꾸 오빠. 오빠라든지 이렇게 가지고 얘는 오빠 말은 잘 듣겄다. 그렇게 가서 내 인생을 조금 한 10년이고 묵혀서 왔으면 좋겠어요. 그러고 내가 무엇을 대답을 해줄 수 있겠어요 이 자손한테. 그런데 얘를 보고 주님 하나만 보고 와서 사탕처럼 주변에 모든 분들이 조금 잠시 잠깐 안 왔으면 좋겠어요. 올해 가질 수 있을까요? 아니요. 얘가 이제 이게 눈을 가렸을 거 아니에요 주님. 눈이 가렸는데 얘는 보이는 게 없어요. 위험한가요? 그러고 눈을 가렸기 이렇게 가렸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렇게 가렸기 때문에 얘는 누군가가 잘해주고 자기 말을 들어주고 내 편에 서주는 사람만 구했는 거예요. 정말로. 그런데 이 이제 약은 사람들이잖아요. 이제 이 편에 와서 아 내가 이렇게 해서 해줄게 여기 가볼래 저기 갈 맨날 놀이동산 갈 수 있어요? 아니잖아. 맨날 스테이크 먹을 수 있어요? 아니잖아.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다가오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어. 당분간은. 정말로 치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이 남친이라는 사람은 이거는 솔직히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. 저는. 금전이 탐이 나서 왔어? 아니 제가 이제 짜증이 나서 하는 소리야. 금전이 탐이 나서 왔어? 뭘 보고 왔어? 이 집 부모가 계신다면 이런 집에 가서 쟤 만나라고 하겠냐고. 안 그래요? 이게 뭐가 웃기는 거지 이게. 뭐가 탐박자가 안 맞는 거지. 내가 부모라면 가서 만나라 하겠냐고. 그잖아요. 부모가 올바로 계시다면 치유를 해주러 온 남편. 이것도 순간이 보통이 아니겠네. 남친도. 여기도 위아래 없을 거예요. 에? 이 집에 할머니하고 뭐 엮인 거 있어? 얘네하고 할머니하고 엮인 거 있냐고. 여기 준이 할머니하고. 예, 아마 있을 거예요. 시끄러워. 예. 어디 버리장말이 없는 거. 막 이랬는데. 어? 버릇 없이 뭘 했나 보고 막. 둘이가 똑같이 쌍방으로. 애기들한테 이런 말은 못하겠어. 내가 자꾸 이렇게 더 많이 나가야 되는데 할 수 없는 게 있단 말이요. 그래요. 그렇게. 아우 짜증 막 열이 나고 하가 여기 막 더워 막 땀이 막 날라 그래. 이 시원한 방에서. 그리고 준이가 사실 저는 제일 주변의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나 준이가 제일 염려스러운데 준이가 혹시라도 이거를 본다면 아무도 모르는 건데 오빠랑 손을 잡고 가든 가서 어디 가서 이렇게 조금 나의 생활을 충분히 하고 왔으면 좋겠어요. 이 한국에는 다 알잖아 다니면. 가서 그런 곳이 있다면 가서 거기에서 준이로 한 10년 세월이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거 하고 준이로 살았으면 좋겠어요. 엄마 아빠 다 돌아가셨으니까 생각하지 말고 준이로 태어났으니까 준이로 살았으면 좋겠어요. 그렇게 말씀드릴게요. 여기서 여기까지만 해드릴게요. 네.